안녕하십니까. 산야초TV 송준영입니다. 아, 이제 벌써 입동이 지나고 소설이 지났습니다. 어제는 싸락눈이 내리고 함벅눈 내린 지역도 있더군요. 하지만 깊은 산속에는 아직 쌓인 눈은 없어요. 오늘도 중부지방에는 대설특보가 내린 날인데, 다행스럽게 이곳에는 아직 눈이 내리고 쌓인 흔적은 없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산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1시간 이상을 계속 이런 길 속을 걸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보이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끝까지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올해의 첫눈은 오늘 산행에서 이렇게 조금 내린 눈밭을 걷고 있는 것 같아요. 올해의 첫눈을 소설 다음 날인 오늘 밟아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눈 같지가 않아서 밟은 것 같지도 않아요. 아, 상당히 칼바람입니다. 칼바람. 야, 대단합니다. 날씨가. 아, 드디어 오늘 첫 벚꽃 상황을 만났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상태 좋고, 씨알 좋고. 자, 보세요. 이렇게 작은 걸로 달려있지만, 이 밑에는 아주 실하고 좋습니다. 이야, 아주 좋으네요. 자, 보세요. 방금 딴 벚꽃 상황입니다. 어우, 아주 쓸만하니 아주 좋아요, 좋아. 자, 보세요. 아주 A급입니다. 이렇게 네 개는 채집을 해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좋아요. 아, 또이 쓰러진 벚꽃나무에서 쓸만한 벚꽃 상황을 만났습니다. 자, 보세요. 야, 아, 오늘 아주 좋은 것만 만나는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어이, 상당히 A급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쪽에도 있네요. 자, 보세요. 우와, 좋아. 자, 또이 부근을 열심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벚꽃나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쓰러지고 서 있고 대부분이 벚꽃나무가 많이 보이고 있어요. 아, 이곳에도 예쁜 벚꽃들이 아주 옹기종기 모여서 예쁜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자, 조금 작으니까 남겨두고 또 출발해 봅니다. 아, 벚꽃 상황을 따는 재미와 즐거움은 이거 보세요. 낙엽같이 보여도 요것은 낙엽이고 요것은 상황버섯입니다. 보세요. 아주 두툼하니 좋습니다. 자, 아, 쓸만하죠? 감사합니다. 저 옆에 있는 나무도 봐도 역시 또 벚꽃 상황이 보이죠? 자, 어딨냐고요? 자, 이렇게 상황버섯이 줄줄이 매달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역시 있을 만한 자락으로 왔는데, 안 보이면 준영이가 섭섭하죠? 자,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찾아봐야지. 그렇지. 여기 있습니다. 자, 보세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아주 쓸만하고 듬직한 벚꽃 상황들이 이렇게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야, 좋죠? 좋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칼바람에 얼마나 입이 얼었는지 말이 잘안 나옵니다. 한겨울 추위보다도 지금이 더 추운 것 같아요. 드디어 오늘 보물인 벚꽃 상황을 만났습니다. 자, 보세요. 어우, 아주 튼실하고
두만이 보기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이 자락이 최고의 자락 같아요. 오늘의 벚꽃 상황으로 최고의 자락을 만났습니다. 자, 아주 처녀림 같아요. 처녀림. 처녀림이라 하면은 사람의 발걸음이 안 닿는 곳을 칭하는 것이죠. 자, 감사합니다. 아우, 좋습니다. 와, 벚꽃 상황 버섯 중에서 정말 대물 하나 만났습니다. 대물입니다. 야, 보세요. 엄청납니다. 벚꽃 상황이 이렇게 크다니. 야, 보세요. 어지간한 개 상황 큰 것보다도 훨씬 더 커요. 우유, 한번 따보겠습니다. 이거 우선 카메라 내려놔야 되겠어요. 야, 대박입니다. 자, 방금 땄습니다. 이야, 내 손바닥을 넘칠 것 같아요. 두께도 아주 두툼하니 좋아 보이죠? 자, 나이트를 보세요. 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주변에는 아주 많이 보이는 것 같죠? 자, 보세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이 이끼가 전부 벚꽃 상황입니다. 자, 보세요. 벚꽃 상황이 마치 바닷가 돌틈에 붙어있는 전복 또는 소라같이 달라붙어 있습니다. 야, 좋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보이시나요? 땡겨볼까요? 자, 아주 두툼하니 쓸만하죠? 자, 이 앞에 있는 것도 아주 두툼하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도 건너편 자락으로 와서 처음 만나는 벚꽃 상황입니다. 상당히 크죠? 아, 이 정도면 뭐 아주 A급입니다. 벚꽃 상황이 이 정도면은 아주 쓸만한 거죠. 오늘 상황버섯 산행 영상은 여기서 줄여야 되겠어요. 눈발도 나리고 바람이 너무 거세게 불어서 촬영하기가 힘듭니다. 지금 보이는 이 나무는 젖골목입니다. 젖골목. 젖골목 들어보셨죠, 여러분? 딱총나무 이렇게 부르는 나무가 바로 이 젖골목입니다. 거의 벚꽃나무와 비슷해서 맨 처음에 젖골 상황이라고 불렀댔죠. 제가 초창기에 약초를 배우고 할 때는 젖골 상황이라고 그랬댔어요. 젖골 상황, 젖골목 상황, 젖골 상황 이랬는데 벚꽃나무에서만 상황버섯이 자생을 하고 이 젖골목에서는 상황버섯이 자라는 거는 볼 수가 없었어요. 바람이 어찌 불고 거센지 산속에서 혼자 다녀도 마스크를 쓰고 산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동하겠습니다. 불과 몇 년 만에 이곳을 다시 와보니 버섯들이 이렇게 많이 자랐어요. 아주 두툼하니 쓸만하고 좋습니다. 야, 감사합니다. 춥고 손시렵고 그래도 아주 보람찬 하루가 될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전부 이런 게 상황버섯입니다. 몇 년 뒤에 다시 오면은 또 더 많이 자라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 눈발이 내리기 시작한 높은 산자락입니다. 벚꽃 상황이 이렇게 예쁘게 멋진 모습으로 다 자태를 보이고 있죠. 자, 이쪽에 있는 것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아주 쓸만하고 크죠. 자, 보세요. 이렇게 아주 쓸만하고 큽니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휴, 손이 너무 시려워요. 이 바닥에는 한참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영상은 차후로 또 손 좀 녹음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길 보세요. 가뜩이나 끼가 덮여 있는 곳에 눈까지 내려서 이렇게 쌓여 있는데 보세요. 이것이 벚꽃 상황입니다. 아주 대물이네요. 대물. 자, 보세요. 이렇게 지금 방금 딴 벚꽃입니다. 아주 쓸만하죠.
얼었습니다. 얼었어. 자, 주변 자락에 보면은 여기 또 어우 무지하게 안 떨어집니다. 아주 힘들어요. 자, 보세요. 아직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병꽃 상황입니다. 여기도 있고요. 이거 보세요. 이끼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병꽃 상황입니다. 어휴. 자, 보세요. 이끼가 덮여 있고 눈이 쌓여 있어서 꼭꼭 숨어 있지만 숨바꼭질 하는 저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완전히 찾고 있어요. 자, 여기 또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찾으면은 게임은 끝나죠. 감사합니다. 와, 저 바람 소리 좀 보세요. 어마어마합니다, 아주. 아, 오늘은 어느 정도 목표 달성을 했기 때문에 이만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아래까지 내려가려면은 한 2시간은 좋게 내려가야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기로 할게요.